이렇게 예뻐요? 누가요? 은혜 씨가 더 예뻐 지금. 아 진짜 네. 하나 같아. 하나. 아니 현아는 예쁘지. 내가 안 예뻐서 그렇지. 예. 캘리그라피에도 되겠어요. 진짜 캘리그라피. 정은의 스타일이야. 아 오늘 과장님 개 타셨네. 나 개 탔어. 아, 이거 어? 액자 할 것 같아. 갖고 되면 안 되겠는데? 아 이거 집에다 가보로 남겨야지. 싸놨어 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고 재밌는 전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특히 팝업북으로 은혜 씨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좋은 전시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캐리커처 작업 많이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최고. 좋아하시는 그림 앞으로 가세요. 소감 한 번만. 어 진짜 부담스럽게. 그때는 다른 전시를 보러 가려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제 다른데 돌아보다가 이제 개인 전시라고 해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색감도 그림 색감도 너무 예쁘고 아까 이제 팝업하면서 작가님에 대한 설명 들었는데 그 듣기 전까지 그런 장애가 있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색감도 너무 따뜻하고 예쁘고 특히 이제 제목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보리 굴비 주신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성남 여자분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길래 제목도 저렇게 개성적이하고 그림도 되게 개성적이어서 어떤 분이실까 했는데 팝업을 보고 나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캐리커처를 하면서 이제 뭐 본인이 가졌던 뭔가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던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극복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서 더 뜻깊게 정말 그림이 아니라 그림 안에 있는 작가님이란 사람을 한 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의 영업이! 아! 너 왜 이렇게 오늘 예쁘게 하고 있어? 어?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어? 왜? 어 뭐야 화장도 하고? 이렇게 마스크 콜라 벗고 있어도 이제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데 그냥 이제 너 마스크 써 뭐 그걸 아무리 예쁜 얼굴이어도 그걸로 가리겠어 그걸로 가린다고 아무리 예쁜 얼굴이어도 안 돼 빨리 써 저래 가면 더 느끼해 그래? 너무 편해요. 여자야? 남자야? 남자. 거주 달려 있어. 성남 여자분? 아, 분당 사신 분. 네네. 그때 와서 자료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이름 없고 그냥 성남 여자분. 어, 이거는 다른 건데? 누구게요? 문호리. 문호리? 이거는 뭘 그린 거야? 꽃이야? 꽃! 꽃 이거 다 꽃! 너무 좋아, 꽃! 보리굴비 주신데요. 캐릭터를 그려줬더니 보리굴비를 주셨어요. 아, 정말요? 강태용 선물을요? 아이고. 강태용님. 어, 이 친구야? 아, 아니야. 아니야? 닮았네. 그치? 이거는 엄마 친구, 그 친구가. 키운 개예요 나무. 이 개가 나무. 아, 이 개 이름이 나무야? 이건 너. 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무서워하는 아니고? 에이, 뭘 무서워. 근데 노 작가님은 꽃으로 했어?
노희경 작가님은 밝으시니까. 밝으셔서? 어떤 이렇게. 하트도 크네. 우와, 너무 좋아하시겠다. 김미경 선배님. 인터넷으로 봐. 여기 주인공. 여기 주인공이 있어. 처음 보시, 처음 봤지? 실제로. 배우. 너 인기 많다. 아, 좋겠다. 내 조카야? 아, 진짜? 얘기하지? 돌쟁이를 그렇게 폭발선처럼 그려놨어. 아니, 아니, 너무 잘 그려. 얘기 같은데요? 저기는 또 할머니는 머리 하얗게 해놨잖아요. 귀여워. 사람을 그리면 네.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이 사람들 녹색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막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멋있다. 이거 막. 연필로만 그린 건가? 콘테. 콘테. 와, 멋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10개의 트랙을 써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장애아를 낳은 그 기분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게 나쁜 지구인 줄 알지만 너무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화를 내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간 약간 멍해지면서 이 장면이 툭 생각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 딱 올라갔다가 휴 내려가서 돌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로 푹 떨어지는, 뒤로 푹 떨어져서 블랙홀로 푹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아기는 자랐어요. 여기는 은혜가 어릴 때 살던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더 작은 분교도 다녔어요. 나 학교 가서 애들하고 싸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 못하게 하고 가두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고 세상이 너무 낯설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 아들이 걔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얘가 견디지? 네. 여기가 은혜 씨가 그 문오리 리버마켓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그려주는 부스예요. 요 앞에 강이 흘러요. 북한 강이 흐르고 이 강길 따라 이런 부스가 200개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주인공인 비얼그 부스가 있는 거죠. 이 제목이 비얼그. 이게 원래 이 말이 원래 뭐냐면 잘 모르죠. 이 비얼그이란 말. 저 애들이 어, 야,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면 어, 네 얼굴 반사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술 활동, 어떤 예술이 갖고 있는 무게가 이런 걸 일시에 깨워주는 통쾌한 느낌이 있어서 이 제목을 쓰게 됩니다. 아주 반응이 좋아요. 지나가는 애들마다 야, 네 얼굴이란다. 그런 예술을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간감이 살아있는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러운 자유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널 꼭 안아주고 싶어. 아, 이제 얘기하는데 울어가지고 나 눈물 나서 울었네. 야, 너는 배우잖아, 멋있다. 아니, 선물하려고. 주의하세요. 우리 애들. 네, 우리 저 매니저분도 좀 챙겨드려. 그래. 괜찮아. 매니저분이죠. 멋있다. 멋있다. 뭐 이렇게 긁었어? 자, 은혜야. 응? 왜 거기? 아니. 응. 날 지켜주는 거야. 아주 큰 거. 나 맞춤 선생님. 너보다 커서. 든든한데? 머리가 보이거든? 그렇게 가야 돼?